CJB는 지난 4월부터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성민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후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금 2천여만 원이 성민이 가족에게 전달돼 희망이 됐습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18살인 성민이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란 희귀 질환으로 장기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자가호흡마저 힘들어진 탓에 지난해엔 기관 절개술을 받고 지금은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는 종일 어머니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어머니 역시 3년 전 발병한 뇌전증 때문에 성민이 돌보기가 하루하루 힘겹습니다. CJB 천원의 힘이 만난 15번째 아동인 성민이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고 신협 충북 두손모아 봉사단에서도 500만 원의 정성을 보탰습니다. ITM 반도체에서 150만 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0만 원을 더했습니다. 한 통화에 3천 원인 ARS 전화와 모금 계좌에는 659만 5천 원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은 약 2천만 원의 값진 성금으로 성민이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성민이가 매번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제일 먼저 성민이를 위해 특수 휠체어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가는 게 좀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요. 일단 의료기 휠체어요. 휠체어를 제작을 지 몸에 맞게끔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